미국 서부 지역에 진보적인 신학자로 구성이 되어서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성서 해석학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 세미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1985년에 30명의 신약 성서 학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나중에는 200명이 넘는 이들이 참여했던 세미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의 성과는 그리스도교 신앙이 교회의 케리그마, 즉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언어와 형태에 뿌리를 두고 시작했다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격언, 지혜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급진적인 행위에 있지 초대교회가 나중에 조직했던 그런 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연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 해석학적으로 말하면 복음서의 형태는 기록 당시에 교회가 처한 삶의 정황을 먼저 반영하지만 그 속에는 교회의 정황과 상반되는 역사적 예수의 언어와 행동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더 어려운 얘기를 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마가 공동체가 처해졌던 상황을 더 잘 이야기한다. 혹은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가 처해졌던 그 초창기 기독교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보다는 더 본질적으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언어와 행동이 있으니까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예수 세미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세미나에 참여한 신학자들이 첫 작업이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을 현대 미국식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이렇게 어려워요, 그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물론 이제 성경이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또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성서 배경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은 지금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정말 이제 아이들, 학생의 아이들이나 유년주일 학교 아이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원래 성경은 저작거리 언어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습니다. 예수님의 언어도 아람어였지만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막 경전의 느낌으로 가면서 공자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 이런 유교식 언어로 번역이 되어버려가지고 너무 어려워졌는데 예수 세미나에 참여한 신학자들은 성경을 아주 쉬운 미국식 언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문장들을 탁 읽어보면 현대 독자들이 마치 1세기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들었다면 그대로 받았을 느낌으로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연구가 한 10년에 걸쳐서 두 단계로 진행이 되었는데 처음 5년 동안에는 기원 후 3세기까지 기독교 문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진 1500개의 자료들을 분석해서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려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5년 동안에는 예수님의 행적 중에 후대에 편집되지 않은 원래의 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도하였던 것이죠. 따라서 학자들은 기존에 알려진 네 개의 복음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문서들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세미나에 참여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으로 알려진 약 500개의 문장에 대해서 이제 구술 투표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빨간 글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제 예수님의 이제 말씀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말씀 500개를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구술로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빨간 구술은 실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혹은 아주 비슷한 말씀일 경우, 그리고 분홍 구술은 해당 문장이 아마도 예수님이 비슷한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회색 구술은 해당 문장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있다고 믿는 경우, 그리고 검정 구술은
해당 문장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며 후대의 추종자들이나 다른 전승에서 온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합니다. 우리 성경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놓았지만 신학자들은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앞서 서두를 이렇게 꺼냈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세미나 해온 가운데 마커스 보그 그리고 또 도미닉 크로스산이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넘겨볼까요? 왼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그 책은 이 첫 번째 바울의 복음서라는 이 책이고,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뭡니까? 도미닉 크로스산 신부가 되려고 했지만 학문의 자유 때문에 그리고 결혼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속한 신부였던 도미닉 크로스산이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이제 왼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 분이 마커스 보그입니다. 이분은 이제 성공의 신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사람이 첫 번째 바울의 복음이라는 책에서 바울의 서신을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눕니다. 아주 저도 이 책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세 종류의 바울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아주 원래의 바울은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가령 이제 빌레몬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노예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 노예 해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혁명적이었죠.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바울이 원래의 바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반동적인 바울, 급진적인 바울과 전혀 정반대로 가는 반동적인 바울이 있고, 또 하나는 보수적인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바울을 디도서에 나오는 바울을 반동적인 바울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이 편지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단순히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점들에 있어서는 바울의 메시지에 반대되는 것을 가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을 이 반동적인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보수적인 바울의 편지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우선데, 화면을 넘겨볼까요? 이 편지들은 바울의 사상을 당시의 관습들에 아주 이렇게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바울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고린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바울의 진정한 편지고 바울의 사상이 변함없이 들어져 있는 사상이고, 그 다음에 목회서신을 쓸 때는 이제 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그 급진적인 바울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많이 다른 타협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보수적인 바울인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또 데살로니가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의 사상을 당시의 관습과 이렇게 조화시켜가지고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바울 안에 다 들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어떻게 보면 사안적으로는 급진적인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 이렇게 봐도 그래요. 뭐 그냥 막 급진적이지만 않고 어떤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어떤 것에 있어서는 또 반동적이기도 하고 어떤 것에 있어서는 급진적이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달라요. 마찬가지 바울도 그 사안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로마서는 아주 급진적인 바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급진적인 바울이 빌레몬서를 써서 노예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 급진적인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로마의 권력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을까? 그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고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헌법을 관철하려고 했을 때 당시에 총리였던 김종필 씨가 오늘 본문이었던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국가 권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협조해야 됩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 촛불 집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여기에 큰 역할을 한 촛불 집회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로마서 13장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했던 이 국가 권력 대통령을 탄핵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히 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 1절을 놓고 한동안 막 갑론을박이 막 이어져 오고 있었죠. 지금도 또 마찬가지. 또 막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처지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종교와 정치의 관계가 성립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교와 정치의 관계는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해 성경은 하나의 관점만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권세에 관한 말씀인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권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는 제대로 된 권세에는 복종하라는 말씀이고, 구약 말씀을 통해서는 잘못된 권세에 대해서는 저항하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권세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물음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바로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세야말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로마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권세에 관한 말씀이죠. 앞서 제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읽었지만 성서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세미나 신학자들처럼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나중에 보수적인 바울 혹은 반동적인 바울이 보충한 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상황과 바울의 선교 처세술로 보아서 저는 이 본문도 바울의 원래 의도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존 스톳 목사님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20세기 현대 복음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학자이자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손꼽히는 존 스토트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세미나도 제가 이야기하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균형을 나름대로 이렇게 잡으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오늘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주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관해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기독교가 생겨난 이래 수십 세기에 걸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유명하고, 매우 단순하게 말한다면 교회가 국가를 통제한다는 국가만능론, 그죠? 국가가 교회를 통제한다는 국가만능론, 이게 아까 김종필 씨 이야기입니다. 국가에 순종해라 교회는,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많은 대형 교회들, 보수 교회들이 지금 그 논리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국가를 통제한다는 신정 국가론. 요거는 중세 시대가 그렇습니다. 중세 시대는 국가의 권력보다 교회, 교황의 권력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 국가가 교회에 호의를 베풀고 교회는 그 호의를 계속 받기 위해서 국가의 편의를 도모하는 타협 아닌 콘스탄틴주의. 콘스탄틴은 누굽니까? 콘스탄틴은 황제를 말하는 거죠. 로마의 그 기독교를 그 인정해 줬던 그 콘스탄틴 대제를 말합니다. 제가 지난 새벽 기도 때 아마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뭡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우리 이제 그 한국에 설교했던 지 한 50주년 기념해서, 지금 그 아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빌링 그레암 목사님이 50년 전에 한 100만 명을 여의도 광장에 이제 모았다. 그리고 그때 뿌린 복음의 씨앗이 지금 엄청 자란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김금수 그 뭡니까 가톨릭 신학자 지난주에 부산 내려와서 몇 분들이 이제 내려와서 저거 만나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그 당시 80년대 그 당시에 군부 독재 시대인데 대학생들이 두세 명만 모여도 전경들이나 다 이렇게 흩으려고 했다. 열 명만 모여도 다 이렇게 흩어버렸는데 100만 명이 모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 때문에 가능했을까? 여러분 어디 이제 공원에도 한 뭐 천 명 모인다면은 가장 문제가 뭐겠어요? 화장실 문제입니다, 그죠? 화장실 문제. 그러면 화장실 문제나 물 먹는 문제나 기타 그 다음에 질서 이렇게 하는 것들 누가 그걸 개입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 되죠? 경찰이나 국가 권력이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10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뭐죠? 그 당시 국가 권력이 그렇게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김종식 씨 말대로 국가 권력에 충성하는 일꾼들 100만 명을 모였던 거예요. 저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머리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100만 명의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렇게 했구나. 근데 또 달리 보면은 그렇게 군중들을 모아서 우매하게 만들어버렸던 것 그 결과 한국교회가 지금 뭐예요? 양쪽으로는 그 당시 군부 정권의 비호를 받았던 전두환 정권의 비호를 받았던 교회들이 엄청 성장합니다. 대형교회였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성장해요. 그 당시 우리 교단은 뭐예요? 목사님들이 감옥에 잡혀가고 죽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던 상황이 그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뭐 성장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그렇게 성장했던 교회들이 지금 뭐예요? 열매를 맺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때 50년 전에 빌리 그레함 때 모였던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 정말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몰려가지고 한국교회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이상한 길로 가게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이게 오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콘스탄틴 주의입니다. 교회가 국가의 호의를 계속 받기 위해서 국가의 호의를 계속 받기 위해서 그 국가에 아부하고 그 권력의 뭡니까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아부했던 목사님들 교회들 그들의 성장은 바벨탑입니다. 곧 무너질 바벨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존 스토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와 국가가 건설적 협력 정신으로 하나님 주신 각자의 독특한 책임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동반자 관계. 이 복음주의자 설교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반자 관계. 교회는 교회의 할 일을 제대로 하고 국가는 국가의 할 일을 제대로 하면 이게 선한 길이라면 우리가 협력하고 불의한 길이라면 노해야 되는 것이 바로 동반자 관계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목사님도 하물며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교회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해당 구절을 쭉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의 말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신약시대의 칼리굴라, 헤롯, 네로, 도미티안 황제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독일의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우간다의 독재자 아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기타 등등 뭐 많이 예를 들 수 있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얘기했던 건 요 정도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사람들 후세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셔야 하거나 혹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들의 권위에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이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 목사님도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구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앞서 언급했던 김종필 씨의 예처럼 성경이 간원들에게 전제정치를 개발하도록 그리고 무조건적 순종을 요구하도록 백지 위임장을 준 것처럼 끊임없이 잘못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이렇게 덧붙이면서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만 복종해야 한다.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명하거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금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백한 의무는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는 것, 곧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국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국가의 권위에 굴복해야 하지만 그 권위는 특별한 목적 그리고 전체주의적이지 않은 목적을 위해 주어졌다. 복음은 폭군과 무정부주의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대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폭군과 독재자에게 뭡니까? 적대적인 것이 복음이지 그 독재자와 폭군에게 순종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를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혁명주의자, 무정부주의자에게도 복음은 또 적대적이다. 그래서 바울이 제대로 된 이 권력, 권제자에게는 순종하라고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제대로 된 권력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항해야 될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오늘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인데,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고대 근동의 패권자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첫 번째 쳐들어와가지고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잡아가죠. 두 번째 쳐들어와가지고는 에스겔과 모르드게를 잡아갑니다. 이때 그 당시 유다 19대 왕이었던 요야긴 왕도 잡혀가죠. 느부갓네살은 요야긴 왕을 잡아가면서 꼭두각시 왕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요야긴의 숙부이며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마따니아입니다. 바로 여호와는 의이시다라는 시드기야의 다른 이름이죠. 유다의 20대 왕이자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시야의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의 마지막 네 번째 왕, 네 왕입니다. 요시야가 있었고 그 아들 요아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아들, 두 번째 아들 요야김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었던 요야킨이 아들이 되죠. 그 요야긴을 잡아간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 요시야 왕의 배다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이렇게 세워버립니다. 이게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돼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과 손자들이 돌아가면서 세대에 걸쳐가지고 왕위를 물려받다가 나라가 폭삭 망하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민족의 위기 상황 속에서 왕이 된 시드기야는 정신 차려야죠. 그죠? 지금 애굽, 바벨론 장난이 아닙니다. 국제관계가 지금 장난이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시드기야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뭐하죠? 계속 악을 행하는 겁니다. 또한 잘못된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여호야김이 그랬던 것처럼 시드기야도 애굽을 믿고 바벨론에 대적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죠? 바벨론에 대적하면 안 됩니다. 바벨론에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죠?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침공해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괴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6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렇게 어리석고 잘못된 권세는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물론 나라만 망할 뿐만 아니라
권력자 자신도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결박되어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민족과 나라의 운명이 어리석은 권세, 무지한 권력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잘못된 권세와 권력에는 저항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는 무엇인가? 오늘 복음서 말씀이 바로 그 진정한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 소녀를 살렸던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복음서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소녀의 집으로 가는 동안, 야이로의 아들, 딸 집에 가는 동안 그 소녀가 죽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울면서 장례를 준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소녀의 집에 가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소녀가 다시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잠을 자고 있다면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뭐라고 그러죠? 잠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씁니까? 사망이라고 씁니다. 죽을 사, 망할 망. 죽었으니까 이제 망했다, 사망했다, 끝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이렇게 사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달리했다, 별세. 그죠? 우리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 신학으로 유명한데, 별세. 혹은 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소천하셨다 말 쓰죠. 그죠? 여러분 항상 이렇게 소천하셨다는 말을 많이 써야 됩니다. 별세하셨다라든지. 소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죠. 하늘로 부름을 받았다는 소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권세이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십니다. 12살 어린아이. 우리 성경에 보면 숫자의 의미들이 있는데 10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그죠?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야이로의 어린 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어린아이를 다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12살 어린아이 혹은 전체 어린아이를 죽이는 어둠의 권세, 그리고 12애를 혈중으로 여성들을 고생하게 만드는 사회 시스템, 이 12애를 이제 고생했다는 말은 뭐예요? 똑같습니다. 12, 10이라는 숫자로 보아 전체 여성들, 고통받고 있는 전체 여성들을 뭐예요? 그 사회 시스템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시 전쟁으로 인해 절망과 낙심에 빠진 아이들에게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고 위로하십니다. 고통받는 여성, 소외된 여성, 차별받는 여성, 병든 여성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불의한 권세와 시스템에 의해 핍박과 고통을 받는 이들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박운기 장로님이나 손성인 권사님이나 최문자 권사님이나, 그죠? 다 지금 우리 박성대 장로님도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그죠? 죽은 것이 사망,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고 별세, 그죠? 다른 세상, 그리고 소천, 하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자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결코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이들은 지금 살아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 죽은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악한 권세, 죽은 권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권세를 따르지 못하고 잘못된 권세를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남부산 용호교회 7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곳 용호동에서 가장 오래된 어머니 교회인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성장이 끝나고 종교의 위기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때와 같이 우리 민족과 조국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입니다. 이념적으로 갈라지고 세대와 세대가 소통하지 못하고 양극화 현상은 더욱더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낡은 가치관에 매달려 새로운 세대를 포용하지 못한 채 소멸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써가야 할 우리 남부산용호 교회의 역사는 어떤 역사여야 될까? 잘못된 권세에는 저항하고 제대로 된 권세에는 복종하고 진정한 권세인 하나님의 권세에는 순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남부산용호교회 75주년을 맞이하여 진정한 권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권세 사망과 그 사탄마귀를 물리치는 그 권세에 복종하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